안녕하세요. 금기창 TV입니다. 낮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바람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간에는 태풍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맑은 날씨입니다. 올레 시장에 한번 들렸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저녁 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올레 시장에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올레 시장은 서귀포에 있는 시장으로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올레 시장의 내부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농수산물이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이와 같이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개천 옆에 마련된 의자에는 관광객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족발에 살다 아주 이름이 특이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족발을 사 먹고 있습니다. 실개천에는 조명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장 아케이시에도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중섭 화가의 그림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판의 이름이 특이하네요. 선물 곱팡. 이곳에서 물건을 사면은 택배비도 한 건당 2,5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땅콩 막걸리, 제주도 귤 막걸리 등 제주도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곳은 이와 같이 줄을 서야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사람이 없는 편입니다. 어제에는 2시간을 기다려도 물건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 횟집이 아주 유명한가 봅니다. 이러한 유명한 횟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도 함께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케이트를 바치는 기둥에는 네온사인의 불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산물 종합 쇼핑센터에는 제주 자연산 옥돔, 갈치, 고등어, 막걸리, 전통주류 등 제주도 특산물이 너무나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철판구이, 비테비테,
간판도 흑돼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계가 깔끔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물어볼 필요 없이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가 된 제품을 직접 골라서 사 먹으면 됩니다. 장사입니다. 이만 안 된다. 어제 오늘 바로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네요. 잠시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재빵의 간판입니다. 간판이 가재 모양을 하고 있네요. 뚱순이 고마 김밥. 태풍으로 인해서 오늘은 가게 문이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동 전통 구시장과 신시장에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안동의 구시장과 신시장은 이 시간이 되면 인적이 드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 추가해서 장보러 오기 위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새로운 구매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주도 올레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동의 구시장, 신시장도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도심이 살고 도심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전통시장은 도심의 성장 동력입니다. 우리 함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봅시다. 파이팅입니다.